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아멘. 오늘 성소를 향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를 하시면 오늘 말씀이 아마 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가 긴 기도문이기 때문에 16절에서 19절까지 핵심 구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4절부터 시작되는 긴 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기도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 그룹도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적인 다리를 놓는 기도를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를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여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을 행여 하나님이 버리실까 싶어 예수님은 그들을 미리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델을 따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의 덕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적도 있는데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심장에 박히듯이 하던 날 그런 저녁이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 위대한 기도가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선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그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의 조카 롯과 가족들과 의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또 출애굽기 유명한 3232 32장 3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또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소서. 초강수를 두면서 하나님과 타우찐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그 위대한 기도가 있는 거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두고 역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기에는 물론 편지로 쓰여져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애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던 예레미야의 편지,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정경이 되어서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가 되었던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시 펼쳐놓으니 아하,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이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복역의 때를 멈추시고 이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회개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마치 상소문과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예, 아하, 요한복음의 17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창세기 18장의 기도, 출애굽기 32장의 그 모세의 기도, 로마서 9장의 그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그 현수교에 잡아다니는 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축을 통해서 다리를 쫙 잡아다녀서 다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소를 향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거간꾼, 위대한 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한 번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제국의 흥망 사이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한마음교회입니다 말하는 것은 그냥 지역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 땅에서 이 세속화와 살아있는 믿음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출사표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딜,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면 가족 구성원들은 그 책임이 있는 대개 아버지죠. 대개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그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자란 1.5세죠.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항상 교회가 작고 힘들어서 자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UC 버클리를 나왔죠.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500불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500불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인생에 500불 한 번이 없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백성에게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원망이, 또 푸념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지도자에게,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어쩌자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집시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시들, 신티온 로마, 그럼 누구예요? 예. 그들이 나라를 잃고 국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는데 차라리 신분도 숨기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합 결혼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스며들었다면 차라리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민족인데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유지하고 하나님 예배를 유지하고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오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어디 가면 유대인들 마치 집시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도 이런 탄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늘과 나라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어려운 시절을 사는 인간의 오랜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성웅 이순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직분을 잃고 선조의 명에 따라 백의종군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런데 선조 임금은 사실은요,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것도 못마땅하거니와 또 그에게 이런저런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소가 빗발쳤죠. 이순신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이라는 기기묘묘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를 삭탈관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없이 조선의 바다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균과 수군들이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에게 복직의 교지를 내립니다. 그때 마침 이순신은 모친상 중이었고 유교적인 전통하에서 효자들은 3년상을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원기를 오던 어머니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자 고향 아산에 어머니의 시신을 모셔놓고 대성 통곡하면서, 그러나 왕의 부름을 따라서 전장으로 향합니다. 1600리를 여행을 해서 이제 패잔병들만 남은 그 진영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이순신을 붙잡고 울면서 이제 대감이 오셨으니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부터 자기가 백의종군 할 때까지 하던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달 초하루 혹은 보름에 대궐을 향해서, 선조 임금이 사는 대궐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 절을 하는 망궐예라는 그 예식을 해왔습니다. 이를 일기에다가 계속 기록해왔는데, 타지에 나가 있는 왕의 신하가 임금이 있는 궁궐 방향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 절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거였죠.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그는 이순신은 고작 4년 했습니다. 4년. 그런데 다니엘은 70년, 그 이상을 초하루와 보름에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 절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것도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한산도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탄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통제사로 복직한 이후에 이제 16개월의 인생이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16개월의 세월 동안 그는 불처럼 살았는데,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이 망궐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틈틈이 조선의 역사를 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비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과 군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비분 관계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에게 충절은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충절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들의 고난이 아하 70년으로 때가 차고 하나님은 그 다음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70년의 의미를 두고 그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배옷을 입었으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예레미야가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는 티네이저였잖아요. 원망을 한다면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 폭군, 유명한 므낫세, 여호야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들도 이상해. 그 다섯 명의 오적, 그 왕들이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은 것 아니었던가? 이스라엘이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는 있는가? 결국은 회개라는 이름 아래 원망하고 분한 마음을 품으려는, 그게 우리가 해왔던 많은 회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에서 제가 기도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회개하지 맙시다.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은 원망이요, 분노요, 뒤돌아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아요.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면 그것은 회개는 저절로 일어나는 방향 전환입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자. 다니엘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회개가 물론 있는데 그게 원망과 한숨과 탄식의 회개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처럼 회개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탄원하고 원망하는 것인가? 그럴 법도 합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나라를 잃고 보트피플처럼 여러 나라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였는데 보면은 정말 여러 군데서 모입니다. 어느 세월에 저 아프리카에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까지 갔는지, 그리고 서민, 구브로, 사이프러스, 로마에까지, 그리고 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데까지 유대인 공동체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떠도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죠. 다니엘도 창식 해명을 강요받았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이 가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슬프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978년에 흑인 그룹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시편 137편에 이 포로민들의 서름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로 유행을 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그런 노래죠.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바벨론 사람들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수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술에 취해서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네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 좋은 말 할 때 불러라. 그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어찌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거부하고 그들은 울었다고 말합니다. 노래를 빼앗긴 민족,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은 다니엘은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았을까. 그 고통의 보상을 누가 해줄 것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은
유대인 포로민의 딱지가 붙는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겪기가 일쑤였던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은 세월이 아니었을까?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타문화권에서 사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를 정말 장로님처럼 은혜롭고 멋지게 한 우리 이세일 집사님은 우리가 교회 지을 땅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 타우누스 지역의 거의 모든 시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이세일 집사님하고. 예, 제가 숨이 넘어갈 때도 우리 집사님의 그 공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오보우젤 시장, 크롬베역 시장, 그 다음에 케닉슈타인 시장, 줄츠박 시장, 예, 또 이 생각이 맞나요? 하여튼 쭉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아주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 이세일 집사님이 가서 점잖고 수려한 독일어로 이제 쭉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세일 집사님 보고 독일어 참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말을 좀 잘하는 거지 독일어는 자기네 말이야. 그러지만 여기 살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독일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너무나 힘든 일은 많은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 마음이 힘들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하늘처럼 쌓였는데 사업하는 사람 청구서, 고지서, 영수증처럼 하늘같이 쌓였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찬양은 뭐예요? 칭찬입니다. 칭찬. 그를 기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의는 너무나 옳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70년의 그 복역의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주셨던 우리를 벌주셨던 하나님의 정의는 옳다. He is worthy. God is beauty. 그는 옳으시다. 그는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고백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 전쟁과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친다고 사람들이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의 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딜, 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딜이라고 표현했는가? 왜냐하면 딜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회사 직원, 유능한 세일즈맨이,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협상을 벌이면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회사가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컷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저는 아무 권한도 없어서 그냥 간보러 왔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권한과 위임과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서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권한 사이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권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늘 도움만 어디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뒤돌아버린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딜을 하는 사람은
파트너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이는 현수교회, 다리를 들어올리는 현수교회의 축과도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을 원망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당할수록 중요한 것은 말이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 일에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예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주제가로 부른 찬양이 뭐예요?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난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난의 이유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무능 때문이었어, 부패 때문이었어, 불신앙 때문이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순신이 역사를 읽으며 비분관계했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니,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먼저 망해버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면교사 때문이야. 아니야, 주변국인 아람과 시리아,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가시였어. 늘 원수와 같았던 애굽과 아수르, 그들의 그릇된 신화,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어. 아니, 잔인한 바빌론, 그들의 탓이야. 마치 우리 조선의 역사가 나라의 문을 닫기 전에 중국과 일본 무능한 조정, 무기력한 백성 사이에 원망을 일삼으며 망가져가던 모습을, 그 운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시조를 그렇게 읊었습니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오고 오장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장 날려라 봉황 오게. 벽오동은 푸른 오동나무입니다. 푸른 오동나무를 심은 것은 봉황새가 와서 깃들기를 바랐답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영웅이 와서 난새를 구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봉황새는 오지 않고 까마귀와 까치만 날아든다고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없는 어지러운 현실을 탄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으며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13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3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13절. 안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정치난, 그 다음에 외세와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어머니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요? 가가지고 병든 어머니에게 보험증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LA 갈비를 구워서 드립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자식이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옆에 곁에 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기쁨의 빛이 회복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일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이신 분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망한다는 것은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선함이, 모든 능력이, 모든 지혜가, 모든 형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밥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소풍도 가고 별것도 다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서 빛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곳에서 참된 샬롬과 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가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력보다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경제력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존귀한 문화이고 그리고 존엄한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이 어제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62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 코로나 걸리고 1명은 원인 불명으로 불참하고 그래서 59명이 참여를 했대요. 제가 토요일은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니까 방에 있지만 사실은 CCTV를 늘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보고 있어요. 2시가 좀 되기 전에 CCTV를 보니까 갑자기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이제 화면이 여러 개잖아요. 정문, 뒷문 쪽에서 아이들이 막 오는 게 보여요. 보니까 오는데 막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2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애가 추월을 해갖고 가니까 얘가 아는 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지도 않고 막 달려가요. 보니까 2층으로 막 올라와서 이제 접수를 하고 큐티 세미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남자의 하나는 혼자 오더니 광고를 잘 못 들었나 봐요. 그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문을 열고 보더니 없으니까 다시 또 정문을 또 열어요. 그러더니 껌껌하니까 깜짝 놀라더니 또 옆에 소회비실로 갔다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아, 여기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 원망하며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와 전문성, 올바른 처세와 세상을 사는 힘은 그 안에서 자연히 얻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든 만물의 질서와 생명이 있는 것들과 그들 사이에서의 소통과 아름다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열쇠를 주지 누구에게 줘요? 휴가 갈 때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아들 있으면 아들에게 주고 딸이 있으면 딸에게 주지. 그도 없으면 이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일가족이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저한테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고객이나 하나님의 손님이나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이 고통이요.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비참이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채 그냥 그렇게 살고 계셨나요?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었나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화되었나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의욕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샘을 다 놓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8월 초에 열리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 애들 사춘기 지나고 가면서 청소년 아카데미 가서 갔다 오면 공부 좀 맘잡고 열심히 하고 게임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맘잡고 다 기도한 다음에 공부 죽으라고 뭔가 좀 못되게 이 말대꾸 하는 보라장머리 싹 고쳐서 청소년 아카데미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실망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카데미 갔다 왔더니 이것들이 은혜를 받더니 공부를 더 안 해요. 아주 그냥 찬양만 계속 틀어놓고 가수 될래? 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들의 삶. 저는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니까 무심한 얼굴로 가면을 치고 그 안에서 혼자 어두운 구석을 찾아드는 그 아이들이 떳떳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밝고 복된 자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못 따라오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릇대로 사는 거죠. 그죠? 예.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가 딱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그릇만큼 쓰시는 거죠. 마지막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황폐한 성소의 빛을 비추소서. 70년간 황무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깟 성입니다, 여러분. 라인강변 나가면 걸리는 게 성이에요. 가다 보면, 저게 쥐라고 그랬어? 이게 고양이라고 그랬어? 아, 몰라요. 성이야, 어쨌든. 예. 한국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가이드가 열심히 얘기하니까 안 듣습니다. 아저씨들은 저쪽에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또 성이야. 중세 언제 뭐. 합스부르크인지 프로이센인지 독일 제국인지 그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이 황무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콕 짚고 있습니다. 성소가 황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낸 이들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렸습니다. 성소의 영광을. 그런데 세상에 환란이 없으니까 성소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언제나 가면 그냥 예배당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렸기 때문에 단지 어려움 당할 때에 원망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뿐이죠. 그들이 인격적인 기쁨, 사랑의 기쁨, 섬김의 기쁨,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그 성소가 무너져버린 당연한 귀결.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둡고 캄캄한 비밀의 방, 정죄당한 양심, 오랜 수치가 은폐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곳이 성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죄의 마법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 먹을 때 잠깐 얼굴에 기쁨의 꽃이 피고 좋은 것 봤을 때 잠깐 얼굴이 밝아지고요. 좋은 소식 들었을 때 잠깐 마음이 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란 내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성소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제 비로소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될 겁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주셨을 원흉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그러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도대체 뭐를 요구했을까요? 다니엘은요. 그가 요구한 그 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상 밖으로 아주 소박했습니다. 17절은 비춰줄 수 있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뒷부분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게 그의 딜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소박하죠.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신과 원망에 가득한 황폐한 인생의 마음밭에 주님의 기쁘신 빛을 비춰주시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소박하다니요. 그게 전부이죠, 여러분. 그게 전부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빛을 비춰주실 분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예수님 만나고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었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성소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신우에게 동서에게 어려움 당하고 암에 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하겠습니까? 부조를 얼마를 하면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무슨 베스트셀러를 갖다 주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여행을 해서 그 마음을 달래주겠습니까? 그 황폐한 성소에 그 원망하는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리, 기쁜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우리 7월의 교회 표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같이 볼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다음에 잡으신다. 예, 영광의 주 곧 오시리라. 아멘. 그 주님과의 기쁨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성소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있으시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딜을 하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요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합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은 합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그와 맞설 수 있겠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탄식하고 어떤 이는 뒤돌아서고 어떤 이는 과거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땅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날들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